이렇게 수도권 중환자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병원들도 이미 수도권 환자들로 가득 차 병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충북의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에 가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30km가량 떨어진 충북 청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산소 포화도 수치가 잘안 보이거든요. 한번더 체크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젯밤에도 경기도에서 두 명의 환자가 이곳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전체 코로나 병상 162개 중 140개가 찼는데 95%를 수도권에서 이송된 환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수도권 환자가 진짜 급증하면서 저희 병원이 거의 지금 병실이 지금 거의 꽉 차서 지금 환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죠. 수도권에서 구급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송 중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게 되면 우선 이제 그 모니터링 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툭 떨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케어로 집중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이송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병상 문의가 끊이지 않아 하루 50에서 60통씩 전화 통화를 합니다. 단톡방이 있어요. 네. 수도권 재정관에서 환자 정보랑 뭐 이렇게 병상 문의 주시고. 병상이 사실상 가득 차면서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봐주셔야 돼. 혈압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둘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동을 하면서 우선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간호사 한 명이 10명의 중환자를 돌봅니다. 3교대는 아예 되지도 않고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뭐 수액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